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이렇게 작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요 아이는 벌레잡이 제비꽃이랍니다. 아, 벌레를 많이 잡아가지고 제가 내가 벌레잡이 제비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린 애들이 무슨 벌레잡이 제비꽃이란 이름을 가졌을까 싶지만 보시겠어요? 날파리들 붙은 거 보이시죠? 이쪽에는 몇개안 붙었는데 이쪽이 너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입장이 살짝이 끈적거림이 있어요. 여기 입장들이 지금 만져보면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붙어요. 한 번씩 물 뿌려서 물 주면서 그냥 씻어 씻겨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쁜 꽃을 이렇게 꽃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꽃필 시즌에는 정말 꽃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얘들이 꽃이 지고 나면 얼마 있으면 또 올려요. 얘들은 지금은 이제 요 아이는 두 개를 올렸죠. 저 아이는 하나를 올렸는데요. 제가 살아있는 이끼에 산 이끼에 심는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심으면서 입장을 몇개 떼서 옆에 올려놨죠. 그 중에 여러 개가 이꼬지가 됐어요. 보이시죠? 조그만 거. 그냥 올려놨는데 이꼬지가 됐어요. 이렇게 100%는 아니고요. 한70% 정도. 입장이 좀더 생생해야지만 이꼬지가 잘 되겠죠? 여기도. 많이 됐다, 그죠고요? 그래도 많이 된 편이에요. 입장이 좀 건강해야지만 이꼬지가 잘 된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쌍두, 삼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본 쌍두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기특해요. 제가 두 화분 두 개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꽃대 올리는 걸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요거는 제법 많이 컸죠. 얘는 제법 많이 컸어요. 여기 그냥 쏙 넣어놨더니 요 속에서 이렇게 이꼬지가 돼가지고. 여기도 요 속에서 이꼬지가 돼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네요. 너무 기특해요. 신기하고 여기 또 벌레들이 많이 잡혀 있죠.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러면 그냥 물 주면서 그냥 물 주거든요. 물 주면서 그냥 쓱쓱 그냥 이렇게 물을 그냥 주거든요. 이렇게. 밑에 그냥 난석 깔았어요. 물잘 빠지게. 물이 또 고여 있으면 또 얘들이 뿌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래서 또 뿌리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배수는 잘 돼야 되겠죠. 요 아이도 씻어 줘 볼까요? 스프레이로 하면 얘들이 벌레들이 더 빨리 없어지겠죠. 물 주면서 그냥 가끔씩 물을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근데 왜, 모래에 심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흙에, 배수 잘 되는 흙에 심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끼에 심었어요. 이끼에 심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또 흙에도 심어서 아주 예쁘게 꽃도 여러 개잘 피더라고요. 지금 분갈이 한지 저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잘 지내주고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오늘 벌레잡이 제비꽃 여러분들에게 소식 살아있는 이끼에 심었는데 어떨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벌레잡이 제비꽃 소개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 바쁜 5월, 분주한 5월이지만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